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양갈비입니다. 흔히 레코블렘이라고 부르는 부위이며 갈비뼈의 양의 등심 부위, 즉 6번부터 12번 갈비뼈까지의 부위입니다. 흔히 숄더렉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1번부터 5번까지 양 어깨를 포함하고 있으며 힘줄과 근막이 많아 진짜 양갈비에 비해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부위라는 것 알아두세요. 제가 구입한 양갈비는 지방캡이 이미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렌치 트림을 하였습니다. 흔히들 프렌치 렉이 부위의 명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프렌치 렉은 이 양갈비의 지방층, 짜투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손질한 양갈비를 지칭하는 말로서 특정한 부위가 아닌 손질법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갈비는 엄밀히 말하면 프렌치 렉이 아닌 그냥 레고블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프렌치 렉을 만들기 위해 손질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 양갈비는 지방캡이 이미 제거된 상태라 크게 손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막만 제거하면 되는데요. 일단 등심 끝자락의 덧살부터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제거가 가능한 부분까지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조심스럽게 분리시켜 나가다 보면 쉽게 분리가 되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왠지 손으로 잡아뜯으면 양갈비 본체 부분까지 뜯겨져 나갈 것 같은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해당 지점에 이르게 되면 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서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등심 가장자리, 덧살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근막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끄트머리에 칼집을 넣어 손잡이를 만든 뒤 뒤집어서 생선 껍질 벗기는 방법과 동일하게 근막을 벗겨내면 아주 깔끔하게 근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하면 고기 표면이 울퉁불퉁해지지도 않고 시간도 절약되고 손쉽게 근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비뼈 뼈를 칼로 긁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뼈에 묻은 미세한 막까지 제거해서 조리 후에 뼈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뼈 손질까지 마무리하면 프렌치 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한 프렌치 렉을 이용해서 제 방식대로의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레드와인 소스와 커피 크러스트를 입힌 양갈비 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갈비 손질은 끝났으니 이제 남은 자투리 살들을 전부 비슷한 크기로 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소스를 위한 양파, 당근, 샐러리도 마찬가지로 잘게 잘라줍니다. 마늘도 으깨주면 이렇게 소스를 끓일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뜨겁게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둘러준 뒤 자투리 고기를 굽는 것부터 소스가 시작됩니다. 소스를 끓이는 세부적인 방법에선 조금씩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자투리 고기나 뼈를 팬에서 구워 마이야르를 최대한 일으킨 뒤 풍미를 줄수 있는 야채, 향신료 및 술을 이용해서 재료의 맛을 농축시켜 소스를 만듭니다. 고기는 가급적 한쪽 면이 완전히 색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기의 육즙이 팬의 온도를 떨어뜨려 제대로 구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기가 전체적으로 색이 어느 정도 나면 준비한 야채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통후추도 몇알 넣고 필요한 다른 향신료가 있다면 이때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야채가 노릇해지도록 잘 섞어가면서 볶아줍니다. 이렇게 야채가 노릇해지면 버터를 넣고 더 볶아줍니다. 버터가 고온에 캐러멜화되면서 풍미를 더해주고 동시에 재료들이 표면에 마이야르가 더 균일하고 더 강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소스의 깊은 맛을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터를 넣고 잘 섞어가면서 버터가 완전히 캐러멜화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 볶으면 버터가 색이 완전히 변하고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아울러 재료들도 완전히 노릇하고 바삭하게 잘 구워졌을 겁니다. 이제 이 많은 기름들을 제거합니다. 재료가 적으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친타올로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주 약간의 산미를 주어 맛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식초를 소량 넣습니다. 식초의 종류는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량의 식초를 넣고 졸여주면 산미 외에도 추가적인 단맛을 줄수 있습니다. 1차 디글레이징 합니다. 이후 물 혹은 육수를 화면과 같이 소량 넣고 디글레이징 합니다. 바닥에 늘어붙은 모든 맛있는 성분들을 최대한 긁어내 녹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졸여줍니다. 바로 맛을 농축해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졸아들면 동일한 과정을 2회 더 반복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재료들의 맛을 1차적으로 육수에 녹여내면서 농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3회 반복 후 물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전체 재료양의 약 3, 4배 정도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처럼 양이 적은 경우엔 1시간 안쪽으로 작업이 끝나지만 전체적인 재료양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비례하여 조리시간이 곱절로 늘어납니다. 즉 재료양을 기준으로 조리시간을 예상하여 물량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약불로 시머링합니다. 한쪽으로 치워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이제 와인을 졸여줍니다. 레드와인의 맛을 더 강하게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따로 졸인 후 소스와 합쳐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와인의 맛을 소스에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시다 남은 며칠 지난 이 몬테풀치아노 와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 팩 와인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와인이 실험 농도가 될 때까지 완전히 졸여줍니다. 소스가 이렇게 3분의 1까지 졸아들었다면 체에 걸러 와인과 합쳐줍니다. 체에 걸러 졸인 와인과 합쳐준 뒤 다시 소스 농도가 될 때까지 졸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서 하듯 충분한 양의 재료를 갖고 진행한다면 지금 단계에선 이미 걸쭉한 농축된 소스가 완성되어야 합니다만 이렇게 집에서 적은 재료로 만들 경우엔 농도가 날 때까지 졸이면 소스가 남는 게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옥수수 전분을 물에 풀어 농도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옥수수 전분을 넣고 끓여서 적당한 소스의 농도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운 체에 걸러주면 레드와인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레드와인 소스를 양고기와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초비 필렛 한 개와 적당량의 케이퍼를 굵직하게 다져 소스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두 재료 모두 양고기와 잘 어울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소스에 넣어주면 레드와인 소스의 특별함을 더해 요리의 완성도를 더 높여줍니다. 케이퍼는 지금처럼 굵직하게 다져 충분히 입에서 씹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소스를 먹을 때 케이퍼가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양갈비를 구울 차례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렌치렉은 고기를 보호해주는 지방이나 껍질이 전부하기 때문에 고기를 구울 때 더욱더 신경 써서 구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 표면의 마이야르를 가속화시켜줄 수 있도록 소금, 후추, 간 이외에 이 인스턴트 커피를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기가 없는 양갈비 표면의 마이야르를 일으키기 위해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구워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고기 테두리에 일명 그레이밴드라고 부르는 오버쿡된 회색 테두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는 비단 양갈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기름기가 적고 마이야르를 일으키기 어려운 다른 부위들 역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뿌린 커피가루는 마이야르가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줌으로써 고기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커피가루 이외에도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있는 녹차잎을 바른 돼지 안심 역시 동일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고기 자체의 마이야르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고기의 식감을 망치는 것보다는 이런 부가 재료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역시 요리사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양갈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뜨겁게 달군 팬에 식용유를 소량 둘러줍니다. 그리고 양갈비를 넣고 골고루 색을 내줍니다. 보시다시피 고기 표면에 묻은 커피가루 덕에 색이 금방 났습니다. 이렇게 고기 모든 면에 골고루 색을 낸 뒤 잠시 팬을 식힙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면 버터를 넣고 녹여줍니다.
마늘과 로즈마리도 넣습니다. 버터가 살짝 캐러멜화되면서 풍부하게 거품이 올라오는 적절한 온도가 되도록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넣고 천천히 베이스팅하면서 지나치게 뜨겁지 않은 버터 거품을 끼얹어줍니다. 오븐 조리할 경우에는 오븐에서 먼저 익히고 베이스팅을 마지막 순간에 잠시만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천천히 불 조절을 하면서 고기가 지나치게 강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천히 익혀줍니다.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익히기 위해서 이 버터 베이스팅으로 약 46도까지 올린 후 60도로 맞춰둔 오븐에 넣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스팅과 나머지 조리가 동시에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고기가 균일하고 부드럽게 익습니다. 무엇보다 리버스 시어링이나 수비두보다 시간 절약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리버스 시어링이나 수비두로 조리를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익히면 됩니다. 굽기 정도는 로제로 맞췄습니다. 54도에서 55도 사이입니다. 추가적인 레스팅 할 필요 없이 바로 잘라주면 됩니다. 오븐에서 레스팅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두텁게 자르기 위해서 뼈를 하나 제거하고 잘라주었습니다. 맛있게 잘 익었네요. 접시에 미리 준비한 화이트 폴렌타를 깔고 가니쉬는 심플하게 데친 후 볶은 치메디라빠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를 뿌려 완성합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아주 가득합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잘립니다. 고소한 폴렌타와 이 강렬한 소스가 한데 어우러져서 입안에 퍼집니다. 너무 맛있네요. 자, 이렇게 프렌치렉 양갈비를 구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램렉과 프렌치렉의 차이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